지금 몸 컨디션 어떠세요? 아침에 질동어가지고 몸이 가벼워요. 너무 시합 전에 힘 많이 빼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북대. 네. 안녕하세요. 첫 경기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봤잖아요, 저희. 너무 못생기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위에서 찍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네. 지금 하필 또 중부 1위 팀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는 즐기는 걸 목표로 왔기 때문에 즐기는 걸로? 즐기는 자가 승자다. 내일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그럼 다시 인터뷰 하겠습니다. 높게 뜹니다. 스파이크! 득점! 최종 스코어 15대 7. 연세대학교 리시브가 4강으로 갑니다.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성적을 거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저희 남부전 때 인터뷰했잖아요. 네. 어떤 말이에요? 광주항저 왔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떨리고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 제가 석훈이가 많이 심한가요? 조금 이제 광주인이 아닌 사람이 남부지역 컨텐츠 보셨어요? 잘 나왔죠? 아, 네, 맞죠. 저 아주 잘 봤다고요. 그거 보고 다들 애들이 서투리가 심하다고. 아, 그거 보고 심하다고. 네. 그 저 엄청 많이 나왔죠. 그 전에. 맞죠. 오늘도 많이 나올 예정. 네. 제가 완전 불량 머신이잖아요. 클챔 재밌게 만들어 주려고. 자, 캐디였죠. 3세트 때 아주 좋은 서브를 보여줬고 우리 또 인터뷰 한번 해야죠 또.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올라오셨어요. 그 왕조한테까지.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올라올 줄 알았고. 네. 똑같이 해서 우승 한 번까지. 숙소는 잡으셨어요? 숙소는 아직 안 잡았는데. 아이 뭐야, 그러면 좀 자고가 약하네. 아니, 지금 몸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침에 질동어가지고 몸이 가벼워요. 작년에도 참가하고 올해도 참가하는 점. 작년과 올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다 컨디션 이상했고 올해는 아침에 질동어가지고 몸이 가벼워요. 안녕하세요. 기억나시죠? 네. 저를 기억하시군요. 아이, 기억을 왜 못하겠어요? 이거 나이스. 안 할 수가 없지. 좀 잘 준비하고 오셨어요? 네. 저희 진짜 연습 많이 하고 왔어요. 아, 진짜로? 네. 자신감이 다른데? 왜냐면 숙소 잡았잖아요. 잡았어요? 네. 오, 숙소를 안 잡은 팀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린 자신감이 있어서 바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도 각오가 있으면 좀 한마디대로 절대 지지 않는다. 파이팅! 아니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왜 이렇게 떼어내겨? 그럼 우리 주장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렵게 왕정한다까지 왔는데 목표 가고 임할 겁니다. 200만 원은 저희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그렇죠. 알죠. 그래도 네. 이제 200만 원의 상품은 우리 거. 센터라인 거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혹시 남부 지역에서 좀 경계되는 팀 있어요? 용봉이랑 백호? 잘한다고 들어서 영상 보니까 진짜 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200만 원의 상품은 우리 거. 2단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연기가 배우세요? 아, 지망주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 마침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네,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시합 전에 힘 많이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힘을 많이 뺀 거 아니에요? 지쳐도 끝이 없다.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다의 신역수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네, 아니요. 그것도 없습니다. 아, 이것도 연출, 연기인 거죠? 네. 힘들어하는 척. 그래야 약간 섹시한 척, 여자의 그 민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전수해 주신 거. 남자는 숨 헐떡일 때 제일 섹시해 보인다. 여보네.
다 같이, 아니, 다 같이. 다 같이 하자, 어, 다 같이 해도 돼요. 오, 각오가 굉장하신데요? 네, 코스프 우승하려고. 와. 언제 자르신 거예요? 이틀 전, 3일 전에 자랐어요. 진짜 코스프를 위해서? 네. 배우 때문에. 아, 오늘 그럼 어디랑 하죠? 오늘 순천향대. 잘해요. 네. 저희가 더 잘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어제 너무 멋있어요, 진짜. 각오가. 어머니가 뭐라 안 하세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군대 가시는 거 아니죠? 군대 다녀오셨어요? 아니, 저 면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아로키 씨. 아, 예. 제가 지금 현역이라. 어? 군인이세요? 현역 군인 아니고요. 네.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입니다. 아, 휴가. 진짜로? 제 신병 위로휴가 태우고 나왔습니다. 아, 아니 그렇게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지금 코스프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팀을 위해, 공주도 나인 레전드를 위해서. 맞습니다. 코스프 우선 하나만 바라보고 신병 위로휴가 태웠습니다. 아. 그래서 뛰어보냅니다. 두 손으로 넘겼습니다. 곧바로 네트 앞에서 멋진 득점 성공, 최두영! 8강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연세대학교 리시브, 경상군립대학교 코브의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살려냈어요. 네트 근처 넘깁니다! 아! 경상군립대 코브가 2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4강전에 진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완주왕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가 강호가 담당하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떠세요? 이번에 저희 동반 우승, 이번에는 준비 기업 때 그 영상 올라온 거 보셨어요? 다 봤습니다. 아, 아, 저 나온 거요? 네. 그거 못 봤는데. 좀 안 올라오는 줄 알고. 아, 그래요? 못 봤어요. 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편 또 올라가면 잘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기기에 충분한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포가 작년 왕조왕도 못 이기고 있어요. 아, 견뎌낸다고 말씀하셨나요? 경기됐지 않아요. 아, 경기됐군요. 지안님 아주, 네, 지안님이 너무 공격력이 좋으셔가지고 아주 수비할 때 힘들 것 같지만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 화장실 가. 아, 그래요? 연세대에서 지한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았어요. 부담? 제가 키플레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화장실을 많이 갔다 와가지고. 백커 다시 노지아죠. 노지아 스파이크! 컨텐츠! 야, 노지아 정말 노련하고 정확하게 스파이크를 해내고 있습니다. 강타. 어디 지금이야? 지금 보여줘. 아저씨께서 3단팅이 보여달라고. 몸 푸는 거를. 3단팅이! 오. 한단뜨기 하면 인터넷 수 있는. 첫인사 어떠세요? 언니가 시간 보듯이 넘어졌습니다. 오늘 각오 한 번씩 하고.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네. 오늘 제 발목이 돌아가나니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발목이 돌아가나니. 네. 돌아가더라도 마지막 기회니까. 화이팅! 자, 이제 그만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말이 아니어서 컨디션 어떤지 한번 말할까? 본인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아주 잘 잤습니다. 전 얘 때문에 못 잤어요. 얘가 자꾸 발로 이렇게 치고 건들고 리시브 리시브 이러더라고요. 성과대왔는데 4강인데 좀 어떠세요? 기분이? 꼭 이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독의 반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없잖아. 부담은 있는데. 아니, 부담이 부담은 있는데. 이번에도 너프 서브 하운나가 뒤에서 건드려졌고요. 이단 안지현 스파이크! 자, 들어오네요. 전남 대용봉 2세트를 잡아내면서 결승으로 갑니다. 공주대학교 나인 레전드 그리고 동서대학교 백운의 맞대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끝낼 수 있는 기회가 공주대 나인 레전드 다시 왔습니다. 김승호 성공합니다. 공주대 나인 레전드 이번 파이널 시리즈 결승에 먼저 진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처음
처음 나왔다고? 네, 처음으로 나왔어요. 어떠세요? 네, 약간 좀 많이 긴장되고 하는데 같은 운동 배구니까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배구 선수였어요? 네, 지금 선수예요. 오, 트레이너로서 좀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약간 테이핑을 배우니까 저희가 운동할 때 트레이너 선생님 못 가시면 저희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잘하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 네. 지난번에 인터뷰했는데 네네네 못 나갔어요. 네 맞아요. 컷 편집하셨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 다시 왔어요. 4강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좀 컨디션이나 좀 어떠세요? 허리가 지금 조금 좋지 않은데. 아하. 방금 스트레칭 받았더니 조금 나아진 모습입니다. 그것도 정상공이 때문에 작년에 완강하지 못한 팀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남부지역 우승팀도 꺾었기 때문에 그 기세라면 그렇구나.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잠깐 인터뷰 다녀왔어. 아 네네. 스트레치 받으면서 이렇게 대회를 참가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어떤가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 지금 너무 이런 스트레치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수 트레이너 러너분이 실습도 나오시는 거거든요. 어떠신가요? 지금 학교 저희 학교라서. 아 진짜로? 네네. 오늘 많이 봐도 학생인데. 네. 활약하고 있는 모습이 약간 보기 좋습니다. 그 교육 받은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 받은. 많은 선수들이랑 해보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정상적일 때 약간 대충 만져주시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똑같이 합니다. 플러터. 툭 떨어지는 서브였고요. 블러팅! 또 잡았어요. 이거도 왜요? 다섯 개째입니다. 다섯 개째. 보라트까지. 지연 공격 성공! 올려졌고요. 노지연! 끝났어요! 동아대 맹코가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배구 여자부에서 파이널 3연패를 기록합니다. 네? 여자 우탱길게요. 진짜 화가 돼요. 눈물이 그냥 와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것도 진짜 많은데 잘 따라주고 애들이 제일 열심히 해줘서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어요. 스파이크! 아, 들어왔습니다. 사이드라인 안에 들어왔다는 판정. 권민균! 바운드 된 공 뒤에서 살립니다. 정진석! 홍준의 나인 레전드! 2023년도 코스프 배구 클럽 챔피언십 파이널 왕좌에 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휴가 쓴 보람이 있어요. 휴가 안 썼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전승으로 이겼다는 거 어떠셨어요? 진짜 1세트 지고 이거야 이한체대지 역시 힘들구나 했는데 저기 주장분 말씀대로 파이팅하고 끝까지 파이팅하고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한번 미쳐보자 야, 우리 스타일대로 해보자 하니까 이렇게 역전승 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군복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